아, 양배추님 안녕하세요. 아, 아는 닉네임이 보인다고. 아, 선생님하고 또 같은 그 사이트. 오늘 반포 퀸즈님들이 많이 오셨네. 아, 반갑습니다. 저희 사이트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아, 지금 제가 입은 요 착장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는 옆자수 린넨 팬츠예요. 이렇게 와이드 핏이고, 라인은 여기 안에 보시면은 안에 안감이 면화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화이트도 전혀 비치지 않거든요. 그리고 포인트로 여기 옆에 자수가 있어요. 제가 화이트하고 입어서 조금 그런데, 요거는 컬러가 지금 이렇게 세 컬러 나와요. 이렇게 먹색하고 카키하고, 카키도 되게 멋스러워서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먹색하고 화이트만 진행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카키가 새로 추가됐어요. 색깔을 컬러가 카키 되게 멋스러운 카키인 것 같아요. 아주 시원하고 요 먹색도 예쁘지만 이렇게 옆 자수에 라인에 이렇게 자수가 이렇게 레터링이 쫙 자수가 되어 있어서 되게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요런 라인은 요렇게 같이 흰색이랑 연출해서 입었는데 어떤가 모르겠네요. 요거는 지금 제가 약간 잘못 입은 게 요거랑 입어야지 더 예쁠 것 같네요. 그쵸? 컬러감이. 요 티셔츠는 좀 사이즈가 5인 분만 가능한 그런 티셔츠예요. 되게 언발로 되게 멋스럽고, 이거 원단 되게 비싼 원단이에요. 되게 좋은 원단. 안에 속질 입어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나중에. 근데 이거 두 장밖에 안 남았어요. 요거는 5인 분들만 가능합니다, 요 티는. 아, 레지나님, 늦게 들어오셨다. 아, 반갑습니다, 레지나님도. 더위에 다들 또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요거는 지금 요렇게 컬러 입어야지 더 예쁘겠다, 그죠? 제가 화이트하고 입어봤는데, 그거보다는 요거 카키가 아니면 먹색? 요런 식으로 입어야지 더 예쁠 것 같아요. 그죠? 요렇게 같이 연출해서, 요거는, 린넨 100%고, 자수 옆 라인 있고, 가격은 85,000원이에요. 85,000원? 요렇게 입으시면 예쁠 것 같아요.